대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데, 아, 제가 한 가지 종목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주 특징주 한 가지 또 있는데, 바로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STX. 그때 특징주로 제가 갖고 왔었는데, STX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난주에 급등 나온 부분. 특수광물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도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상승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죠? 오늘은 좀요 지지 부분을 지지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벌써 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몇 프로죠?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쵸?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끝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9,000원대, 9,500원 부분을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벌써 여기서 벌써 한번 50% 챙겨드렸죠? 자, 이성기법에서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된다. 왜냐?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 단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다? 그쵸. 국거리 장단. 국거리 사러 가서 소고기를 사서 오는 돈을 벌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자, 제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반 기법, 대반 검색식. 요거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 중이라 다는 오픈을 못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여기 오픈톡 남겨주시면, 들어오시면 제가 요 부분 오픈해 드릴 텐데, 자, 체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식은 두 개고, 자, 어제, 그저께 체크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셀바셀스케어, EV 첨단 소재, 코난 테크놀로지, 포스코 엠텍. 몇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여기 잘안 보이는데 20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 최근에 원래는 20개가 아니라 원래는 10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섹터별로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잡힌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 사시는 게 아니고 중요 체크사항, 시크릿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셀스케어와 EV 첨단 소재, 코난 테크놀로지, 포스코 엠텍 이렇게 잡혔는데, 자, 한번 차트를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한 종목만. EV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핫했죠? 300%가 넘는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리튬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성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고 나서, 자, 어제 검색식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죠. 오늘 잘 보이실라나? 오늘 24.8%까지 상승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거의 25%.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상한가를 갔었죠. 자,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오버행 이슈, 800만 주에 대한 물량 출회, 이제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다들 불안해했어요. 그치만 검색기에서 딱 나온 부분 EV 첨단 소재,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처럼, 자, 검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슈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반 검색식은 먼저 이선기법에 이루어진 종목, 그리고 나서 급등 후에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님, 네. 되게 쉽죠, 그러면? 네, 오, 그러면? 굉장히 쉽네요. 그럼 뭐죠? 자, 이선기법으로 수익을 한번 내고 기다렸다가 검색식에 우리가 했던 종목들 딱 걸리면 어떻게 된다? 또 매수를 딱 잡는다. 그러면
우려먹을 때까지 우려먹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사골매매라고 하더라고요. 뼈까지 우려먹는다고. 자, 그래서 대방 검색식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는 그냥 바로 딱 말씀드릴게요. 수익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여기서 타점에서 잡아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요거 수익률로 따지면 상한가 같기 때문에 30%가 돼야 되는데 30%가 아니라 왜 25%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시간상 못 드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날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고 다음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루.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조정. 화요일날 급등. 어제도 또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눌린 부분인데 이게 바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살짝 조정받고 눌리고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또 튀어오른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타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는 상한가를 바로 가서 방송 중에는 상한가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12시가 넘어서 상한가가 풀렸죠, 그날. 좀 아쉬웠는데 이게 어제 노란톡방에서 저점에서 6,700원 부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당일날 바로 급등이 나왔죠. 8,000원을 돌파하는 기적. 자, 8,000원 부분, 7,700원 떨어질 때 받아주는 물량. 충분히 거래량이 분봉해서 나와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딱 진입을 했고 여러분들 다들 8,000원을 돌파하는 걸 보시고 다들 많이들 놀라셨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근데 요거는 아마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왜냐?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아, 앵커님 참 셀바스 헬스케어 좀 아쉬운 종목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떤 점에서 아쉽죠? 그때 방송에서 드렸으면은 방송 추천주로 상한가 그날, 다음날 바로 갔고 또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으면 바로 또 이렇게 딱 해서 수익 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죠. 현재 그날 이후 약 10%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크지 않고 소폭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뭐 100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데 이제 좀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 시장이 오늘 좀 안 좋다 보니까 바로 가지는 못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점점점 중요한 부분은 앵커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같이 높여가는 종목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잘 보시면서 눌림 줄 때마다 아니면 공략해 보시는 것도 미보유 보유를 하지 않고 아, 나 저거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진짜 영웅 박선 전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의 짝꿍,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AI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챗GPT 관련주죠. 그래서 같이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벌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하고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얘도 똑같이 눌림 줄 때마다 아직 공략이 충분하다. 오늘 MDS테크랑 마음 AI는 벌써 시세를 한번 줬죠. 그리고 MDS테크 부분이 조금 오늘 좀 힘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수급들,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들, 2차 전지가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원활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대방 검색 시 EM플러스. EM플러스도 동일합니다. 여기 저점에서 이건 이제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슈가 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뭐냐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연기가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쭉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일부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힘겹게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힘든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앵커님도 혹시 종목 주식 투자 가끔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매수를 할 경우에 그 한 -10%에서 +10% 사이 계속 몇 달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런 종목 계좌에 너무 많죠. 아, 그런가? 네. 대부분 우량주가 많이 그럴 텐데. 아, 맞아요. 제가 우량주가 그냥 지름길인 줄 알고 네.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요즘 좀 장이 밀리면서 조금 아쉬울 텐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다시 또 반등 나오니까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버텨보시고 이것처럼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쭉 피를 말리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피를 말리는 구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 물량 내놔. 대형 메이저 수급이 계속 여기서 물량을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거고 이제 갈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딱 올리는데 요거는 대방 검색식이랑 이성기법이랑 같이 겹쳤던 부분입니다. 딱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쭉 올리는 거죠. 300%가 넘는 수익이 난 종목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는 기다렸다가 이성 검색식이 시작을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대반 검색식 걸리면 탁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노란톡방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반 검색식에 대한 종목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 검색식 일부를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안에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네모나게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톡방이 되겠고요.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숫자 네 자리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그리고 검색식에 대한 문의점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반 검색식에 관련돼서 보고 있고 오늘 히든 종목도 이 대반에서 나온 2차 전지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방송도 이 끝까지 참여를 하면서 노란톡방에서 소통하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소개하고 계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대반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방 검색식에서 다 나왔던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선 기법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세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방 검색식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한 30% 정도? 근데 가끔 간혹가다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100%, 200%, 300% 폭발적인 수익, 장이 좋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400%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30%, 40% 정도만 한 달에 한두 개씩만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시청자분들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앵커님? 앵커님도 보시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30%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괜찮지 네. 않을까요? 아, 30, 40이면 상한가인데 한 달에 두 번 거의 상한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천천히 수익 모으고 그걸 수익금으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아. 그렇죠. 네. 원래는 요 대방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 크게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나오는 자리 부분을 검색식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엄청 났었죠. 2차 전지, 앵커님 2차 전지 엄청 났었고. 아, 아주 그쵸? 광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리고 AI도 엄청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TX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광물 이슈로 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성기법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쭉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조정 후에 그다음에 대반 검색식에 체크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체크 부분에서 이 STX도 동일합니다. 이게 가끔 이선 기법이랑 대반 기법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170%.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날 아마 방송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갈 거니까 지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박스, 여기 거래량 들어온 부분에서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물량 출회가 아직 안 됐고 다음 날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단 부분은 7,000원을 분명히 지지해 줄 거고 상단 부분은 8,500원 부분을 돌파하면 엄청난 대시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 12,3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오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 한 번 더 받고 여기 지지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다음에 지지선이 되는 거죠.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를 못하면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또 반등을 보일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슈를 달고서 가느냐,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음 대반 기법을 또 기다리면 돼요. 아주 쉽죠? 앵커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딱 수익 내니까 엄청 편하지 않으세요? 아, 그게 된다고만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진짜 되나요? 진짜 됩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디자인도 바로 튀어 올랐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튀어 올랐고 자, 이방 기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 기법과 대방 기법이 같이 겹치는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 분출을 된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양지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체크가 됐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장이 수급이 과열되어 있고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30% 정도 급 많이 먹으면 조금 많이 더 수익 내면 40% 정도 급 정도의 원래 수익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대반 기법의 안정적인 수익 내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지사도 검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데모. 제공 알려주죠. 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데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빠지면 대반 검색식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크게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크게 급등 160. 자, 이성기법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서 크게 날아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앤원 에너지. 지앤원 에너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반기법에 들어왔는데 앵커님, 이거 차트 보시면 어떤가요? 와, 근데 검색에 걸리고 나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이슈가 안 붙다 보니까 최대
이 대선 기법에서 조금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방 기법이 좋은 게 대시세가 나옵니다. 500%라는 상승이 나왔죠. 자, 지앤원 에너지, 리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상승 이후에 하 조정받고 여기서도 앞에서 이성 기법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이후에 여기서 저는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 이게 벌써 1월 초예요. 1월 초. 1월 초 이후에 언제죠? 3월 달까지 약 2개월이죠, 2개월. 만 2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 5%, 6%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마이너스 1, 2% 왔다. 자, 이게 2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선이랑 겹쳐지면서 엄청난 급등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앤원 에너지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 대방 검색 시기에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